안녕하세요. 전주 맛과 멋 진행을 맡은 봉준일 소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저희 전주 맛과 멋은요, 저희가 전주에 있는 원데이 클래스를 직접 체험해보고 전주로 여행 오시는 분들과 함께 즐겨볼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전주 하면 맛 그리고 멋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저희 오늘 어떤 체험을 할지 PD님들만 아시고 네.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 가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럼 한번 바로 가보죠. 네. 어떻게요? 함께 가봅시다. 가보시죠. 실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여기가 제가 체험할 곳이 맞나요? 맞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는 떡 케이크나 떡, 화과자 이런 거 다양한 떡을 만드는 공간입니다. 오늘 제가 만드는 것도 케이크 떡류인가요? 이번에 신청해 주신 건 화과자 수업을 신청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화과자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화과자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의 한과처럼 화과는 원래 일본의 과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차를 마시기 위해 만들어진 과자 중에 하나가 화과자입니다. 얼른 만들어 보시죠. 화과자는 전체 그램을 30g 정도를 잡아요. 이렇게 한 30g 정도를 계량을 해주시면 돼요. 전주를 대표하는 디자인들을 제가 몇 가지 넣었어요. 네네네. 지금 요즘 덕진연못에 연꽃 가득 피어있는 거 그렇죠, 보셨나요? 그렇죠. 그래서 연꽃 디자인 하나 할 거고요. 전주가 또 복숭아로 유명해서 그렇죠. 복숭아 디자인도 넣을 거고 그 외 디자인은 그냥 약간 여름과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을 준비를 했어요. 선생님,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원데이 클래스잖아요. 네. 원데이 클래스는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2018년도에 공방을 오픈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계속 원데이 클래스, 창업 클래스, 다양한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할 공방 앞에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원데이 클래스 체험하러 온 소현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오늘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되나요? 오일 파스텔이 뭔지 아세요?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사용하던 그 크레파스예요. 이 상표가 고유명사처럼 굳어져가지고 이 크레파스가 된 거고요. 원래 정식 명칭은 오일 파스텔입니다. 아, 이거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잘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클래스를 진행할 그림은 이 해질녘의 전동성당이 보이는 이 풍경이거든요. 네. 오늘은 블렌딩 위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네. 선도 한번 그려보고요. 네. 이렇게 물결치게 이런 느낌으로도 그려보면서 네. 약하게 좋다. 그렇죠. 맞나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 맞고요. 칠해뒀다가? 하다 보니까 뭔가 데이트 코스로도 많이 오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어떤 분들이 많이 오세요? 원데이 클래스는 주로 이제 친구나 커플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편이에요. 이렇게 뭐 모녀가 오기도 하고요. 네. 같은 동성 친구들끼리 네. 특히 여성분들이 잘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조색은 끝났고요. 이제 이 레드를 한번 그램수 나눠보시겠어요? 10g 하나, 5g 하나. 지금 이게 몇 그램이었죠? 15g입니다. 10g 하나, 5g 하나? 네.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요, 좀 더 가야 됩니다. 한 번에 맞추고 싶거든요. 10g 두둥 갑니다. 아! 11g 아, 아쉽네요. 오늘 쓰일 앙금은 6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오. 손 위에서 얘를 눌러줄 건데요. 네. 한 번에 꽉 누르면 손바닥에 붙을 수도 있어서 먼저 좀 눌러주시고 원데이 클래스는 장점이 네. 선생님 측면 그리고 하시는 분들 측면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저는 원데이 클래스를 하면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되게 재밌고요. 오. 일반인들이 오시면 너무 재밌어 하세요. 이런 거 있는지 몰랐다는 분도 계시고 특히 여자친구분하고 같이 오시면 더 그럴까요? 좋으시겠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색을 다 내고 방금 한 과정을 포앙이라고 해요. 아, 아직 끝난 게 아니군요. 아니, 포앙이라고 해서 앙금을 감싼 과정까지를 한 거고요. 아. 이제부터 도구를 이용해서 모양을 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만든 화과자가 완성됐습니다. 오!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오, 너무 이쁘죠? 딱 보기에도 너무 이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맞아요. 보기 좋은 화과자가 먹기도 좋다.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선생님. 아,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너무 잘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와서 좀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르는 색깔을 좀 더 넓게 펴주시면 돼요. 완성! 그리고 이게 힐링 포인트예요. 네. 마스킹 테이프로 이제 뜯으시면 되는데요. 네. 뜯는데 뜯을 때는 약간 사선 방향으로 뜯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네. 마지막으로 네. 네, 사인 한번 네. 가볼게요. 네. 이렇게 제가 끝났습니다. 잘한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우쭈쭈 춤추는 강아지처럼 제가 열심히 그렸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또 배우러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또 봬요. 잘 다녀오셨나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오일 파스텔 원데이 클래스에 다녀왔습니다. 오일 파스텔? 네, 준희 씨는요? 저는 화과자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를 받고 왔습니다. 화과자 맛있을 것 같아요. 맛도 맛인데 맛과 뭐 둘 다 챙길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소연님도 오일 파스텔 이제 또 그 예술성을 발휘하셔서 굉장히 멋진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 저는 선생님이 조금 작품을 정말 초이스를 잘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그럼 바로 한번 보시죠. 하나, 둘, 셋. 아, 예쁘네요. 네. 화가자 정말 예쁘네요. 그쵸, 제가 만든 거예요. 와, 이렇게 예쁜 화가자 저 처음 봤어요. 선생님의 발끝만큼도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 선생님한테 칭찬받는 작품입니다. 우리 소연님 작품도 너무 예쁘네요. 이 전동성당인가요? 네, 전동성당입니다. 노을이 지는 전동성당이 컨셉으로 만든 오일 파스텔 원데이 클래스입니다. 너무 완성도가 높은데요? 그러면은 오일 파스텔에서는 어떤 이 콘텐츠만 운영하신 건가요? 아니요. 아크릴 페인팅하고 아이프 페인팅 등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가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와우. 네. 제가 오늘 갔었던 이 원데이 클래스에서도 이렇게 화과자뿐만이 아니라 케이크, 그리고 떡, 그리고 떡 케이크까지. 제가 모르는 정말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벌써 다음 촬영 때는 또 어디 원데이 클래스를 갈지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전주의 맛과 멋을 모두 챙길 수 있는 기회. 맛과 멋 기대해 주시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